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. 이 벨칸토 발성의 가장 근본은 음색이 바뀌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그 목적에 대해서, 우리가 벨칸토 발성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또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, 그 앞에 목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. 목표, 가장 멀리 명료하게 보내는 것이 벨칸토 발성을 하는, 우리가 훈련하는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벨칸토 발성의 목적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걸 잘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.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목적은요, 1번 목적은 저음에서 고음까지 같은 음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. 정리를 해보세요. 저음에서 고음까지 똑같은 음색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. 똑같은 질감의 음색을 만들어내는 것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, 그러니까 피아니시모부터 포르티시모까지 강약에 상관없이 동일한 질감의 똑같은 음색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목적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아, 에, 이, 오, 우, 어떤 모음에 있을지라도 동일한 음질의, 동일한 질감의 음색을 만들어내는 것. 이 세 가지 목적이 바로 벨칸토 발성의 목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뭐 제가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.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위배가 되면 좋은 발성이 아닙니다.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구강은요, 이 1, 2번은 뭐 그렇다 쳐도 세 번째 아에이오우 어떤 모음에서든지 동일한 질감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위배가 되죠. 그래서 좋은 울림, 벨칸토에서 사용하는 울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비강입니다. 비강. 예, 일반적인 악기는요, 악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악기들은 전부 1, 2번이 다 충족이 돼요. 저음부터 고음까지 하나의 바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를 만들어내죠. 그리고 뭐 피아니시모든 그 포르티시모든 어떤 연주자의 어떤 터치의 어떤 문제인 거지, 그러니까 호흡, 주는 호흡의 문제인 거지, 그 악기 자체가 음색이 바뀌진 않아요. 그래서 모든 악기들은 벨칸토 악기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. 모든 악기는 벨칸토 악기예요. 그 뭐 중간에 바디를 전자악기가 아닌 이상, 전자악기 같은 경우는 벨칸토가 아니죠.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음색을, 이펙터를, 인위적인 이펙터를 걸어놓아서 어떤 때는 막 칭하는 전자음악을 냈다가 어쿠스틱한 소리도 냈다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리벌브를 걸기도 하고 에코 딜레이를 걸기도 하고,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위배가 되는 거죠. 어떤 모음에서든지 그 이게 동일한 질감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인위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전자악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, 어쿠스틱 악기라면 모든 악기가 다 벨칸토 악기예요. 실제로 따지고 보면. 그런데 인간이라는 악기는 이 세 번째 아에이오 가사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사조차도, 아에이오조차도 동일한, 어떤 모음에서든지 동일한 질감과 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훈련이 필요한데, 그것을 위해서 이 비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. 비강과 구강의 구분이 명확해야 됩니다. 역할은요, 제가 분명히 했죠. 비강은 발성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. 바디 역할, 모든 악기의 바디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입은 이펙터 역할이죠. 아예 요 모음을, 구강은 모음을 만들어내는,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 명확한 이해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정확한 발성, 건강한 발성, 벨칸토 발성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. 계속해서 우리가 비강에 대한 훈련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